에코시티에서 대형 유통매장 입점을 놓고 전주시와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취재해 장단점을 분석해봤습니다. 전기안전공사와 국민연금공단 등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기업들이 벌써부터 비좁은 업무 공간을 이유로 청사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산업단지마다 분양난을 겪고 있지만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첨단 지원 시설 덕에 입주가 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 에코시티의 창고형 대형 할인 매장 코스트코 입점 문제가 현안인데요. 지역상권 보호를 앞세운 전주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점 지역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데 문제는 입주민들을 설득할 대안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년 전인 지난 1998년 서대전역 옆에 자리 잡은 미국계 유통업체 코스트코. 대량의 물건을 싸게 판매해 대전뿐만 아니라 인근 호남권 소비자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평일에만 4만 대에 이릅니다. 매장을 옆에 둔 주민들은 편리함과 불편함을 모두 겪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옷을 사면 아무리 싸도 조금 불편해. 근데 거기는 뭐 바로 교환이 할 수 있고 저렴하게 골라 입을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교통 때문에 불편하기는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차들이 많이 엉켜가지고 교통들이 매일 나와 있어요. 그래도 잘 정리가 안 돼요. 내년에 임대 계약이 끝나는 대전점은 다른 지역 이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유통 공룡의 입점을 두고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이미 전남에서는 순천과 여수에서 반발에 부딪혔고 전주시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선을 긋고 있습니다. 중소상인들의 반발로 건립이 늦어진 세종 코스트코는 상인들과의 상생협약을 담은 계획서를 보완해 지난해 6월 세종시로부터 점포 개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쪽하고의 이제 거리도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네. 왜 등록을 안 해주냐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빨리 공사를 지금 시작할 수 있게끔 등록을 내달라. 그러나 대전, 천안에 이어 세종까지 잇따라 들어서는 코스트코에 충청 지역 상권의 동요는 큽니다. 공산품의 할인폭이 크다 보니 대형마트와는 달리 광역 상권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있던 모든 슈퍼는 문을 닫았고 또 그 주변으로 상권을 형성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혀 없다고 보셔야죠. 외국계인 코스트코의 지역사회 환원 비율은 국내 대기업의 대형마트보다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상품 구매율은 3.2%로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대전시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공익사업 참여율 역시 꼴찌로 생색만 내는 수준이고 그나마 90%를 넘긴 지역인력 고용도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거기에 고용 어떤 일자리가 생기는 것에 비해서 그것에 의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이 한 2.5배 정도 된다. 그러나 이미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허용했던 전주시가 유독 코스트코에 대해서만 진입을 막는 행정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반발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정당하게 공개 잘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계속 뭐 창고용 마트는 안 된다, 창고용 마트는 안 된다는데 법적인 규제 근거를 대달라고 했어요, 저희가. 시민들에겐 편리하지만 소상공인들에겐 두려움의 대상인 양날의 검과 같은 대형 유통매장. 코스트코가 대형마트와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른지, 중소도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떤 것인지 전주시의 설득력 있는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북 혁신도시가 조성 4년째인데 이전 공기업들이 벌써부터 몸집 불리게 나섰습니다. 업무 공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건데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될지 주목됩니다. 유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지역 주민들의 환영 속에 전기안전연수센터가 첫삽을 떴습니다. 방사선 과학연구소 등 국책연구기관이 들어섰지만 아직 빈 땅이 많은 과학산업단지에 전기안전공사가 교육원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4년 뒤인 2021년부터 가동될 연수센터는 정읍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연간 한 5천 명 정도의 교육생이 왔다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읍시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기설비 안전진단기법 교육과 장비 개발도 진행돼 관련 기업 이전도 기대됩니다.
업무 공간을 확충하는 곳은 전기안전공사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역시 제2청사 설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현 청사에 버금가는 380명 수용 규모의 제2청사를 3년 뒤 가동 목표로 청사 앞 공터에 짓기로 했고 이번 달 옮겨올 기금본부 등 역시 추가 건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금 적립 규모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인원 확충이 계속되면서 벌써부터 업무 공간이 부족해진 것입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업무 공간이 모자르고 그 사이에 또 기금 증가에 따른 인원이 증가되면서 국토정보공사 역시 산하기관인 연구원 건물을 혁신도시에 신축할 계획. 전북 이전 3년여를 맞은 공기업들이 공간 부족을 호소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면서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이 경기 침체를 무색해 할 정도로 호황입니다. 우수 연구인력은 물론 최첨단 장비와 같은 기반시설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필수적인 기능성 평가 지원센터, 동물실험실과 독성실험실 등 특수시설을 갖추고 전문적인 실험을 수행해 그 결과를 기업에 제공합니다. 식품의 맛과 향을 오감에 의존해 평가하는 관능검사와 자가품질, 특수분석이 가능한 품질안전센터 역시 식품클러스터 지원시설입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이 같은 지원시설 6개가 이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연구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한 곳에서 최고의 장비와 연구진들을 통해서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곳이라고. 실제 입주 계약을 맺은 기업 23곳 가운데 기업 지원시설을 이유로 이전이나 신설을 결정한 업체가 6곳에 이릅니다. 장시적으로 일어나는 설비들은 자체 연구소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면은 1년에 두 번 서는 거, 뭐 이런 걸 위해서 30억짜리 기기를 들어온다든가 뭐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경기 침체라는 악재 속에서도 식품 클러스터는 조성 대비 분양률이 20%를 넘겼고 현재 추세라면 연말 분양률은 50%에 이를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70만 평 규모의 1단계 부지 조성이 끝나면 곧바로 2단계 확장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식품기업 집적화 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지역의 기대만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고창원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불출마하면서 도내 정가에도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도내 일당인 국민의당이 관망세인 반면 민주당 쪽은 국면 전환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이종휴 기자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을 지지하는 도내 인사들은 당초 오늘 국민포럼 발기인 대회를 열고 새 규합에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반 총장 사태 이후 행사를 급히 취소한 이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북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와 또 보수, 중도, 또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이 국민들의 이런 바람이 있는데 도내 정치권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손해볼 것이 없다는 반응이면서도 자칫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안희정 지사를 지원하는 당내 인사들은 반 총장 사퇴가 판을 흔들 것이라며 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님의 사퇴는 여러 측면에서 안희정 지사 캠프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반 총장에게 러브콜을 보냈던 중앙당 움직임과 달리 도내 의원들은 반대해왔다며 반문재인 기조를 지속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정체성 혼란을 겪다가 뜻을 접은 만큼 국민의당은 반대권, 반수구 기득권 세력을 하나로 결집해 정권 교체에 나설 것입니다. 반기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전북이지만 도내 보수층의 지지가 향후 어느 주자에게로 옮겨갈지 표심 변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전북 통계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1.9% 상승했으며 특히 생활 물가는 2.3%나 올라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품목별로는 달걀이 48%의 폭등세를 보였고
보험 19.5%, 시내버스 8.2%, 하수도료 13.9% 등 신선식품과 공공요금이 새해 물가 인상을 주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화재는 일단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성이 큰데요. 도내 일반주택 소방시설 설치율은 고작 37%. 다음 주부터 법으로 강제된다지만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 화마가 들이닥쳤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에는 20여 명이 있었는데 방마다 설치된 화재 감지기가 울려 모두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2012년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일반 주택에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화재를 인지하는 연기감지기와 초기에 불길을 잡는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달 5일이면 유예기간이 끝나 현장에 적용됩니다. 도내 주택들의 화재 대비 상태는 어떨까? 가정을 직접 방문해봤습니다. 방마다 하나씩은 설치돼 있어야 할 연기 감지기는 물론 소화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있어 이 방 알아서 이제 소방서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이 방 오는 거지. 근처의 또 다른 주택 역시 화재를 대비할 장비는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옆집에서 벌써 태화상에 그 향신집이 딱딱 붙어갖고 있으게 그것이 위험해서 노상 내가 거기서 많이 걱정을 많이 하죠. 전북 지역 주택 소방시설 설치율은 고작 37%. 소방시설에 자비를 드려야 하는 데다 설치하지 않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체 화재로 인해서 사망하는 그 사람 수의 약 70%에서 80% 정도가 일반 주택에서 났을 때 사망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망률이 굉장히 높죠. 불조심을 강조하기 앞서 취약계층이나 노후주택의 지원을 늘리고 관련 법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정읍 시기동의 횡단보도에서 44살 조모 씨가 버스에 치여 숨지는 등 올 들어 1월에만 보행자 교통사고로 12명이 숨져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57%를 차지했습니다. 경찰은 무단 횡단을 포함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전주 한옥마을이나 전북대, 도청 등을 중심으로 포켓몬고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추락이나 낙상 같은 안전사고는 물론 강도나 소매치기 등 범죄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게임 도중 사유지에 무단 침입하거나 운전 중 게임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이인재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오늘 전북을 찾아 제왕적 대통령의 패단을 막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안보 재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여당 소속으로 대통령 탄핵에 반대 입장도 내놨습니다. 저출산, 인구 감소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합니다. 인구정책 전담부서는 부지사 직속으로 전북만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며 이를 위해 전북연구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환경지수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지리산 뱀사골에서 고로쇠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남원 지리산 뱀사골의 고로쇠 군락지에서 채취하는 고로쇠 수액은 4월 초순까지 500여 톤에 이르며 150여 농가가 10억여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북 시국회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는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킬 것이라며 연내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는 황교안 과도 정부와 부지를 제공하려는 롯데그룹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특히 롯데 측은 정부로부터 면세점을 받는 대가로 부지를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